어떤 별거. 자, 얘도 강좌 시작합니다. 여기는 여기는 스타벅스고, 지금 얘도는 그 MDB 때부터 친구로서 장신대에서 학술적 대화, 특히 하이데거의 대화를 하이데거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고, 철학 전반에서 얘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이상은 박사인데, 지금은 서울장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있고, 아까운 인물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여기 좋은 책을 또 냈어. 제목은 계몽주의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독일 개신교 신학 개관이라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순서대로 뭐 강좌를 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근대 이후부터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오늘부터 얘도가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상훈 박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하이델베르그의 몰트만 제자인 미샤엘 벨커 밑에서 공부를 했고, 주로 철학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신학계에서 철학을 정말 탄탄하게 공부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서 만나면 훨씬 더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예도TV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강좌에 대하여 따로 라틴어의 뭐 신학 이야기나 하여튼 제가 표시를 해서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이 강좌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해서 여러분들, 특히 신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 좀 학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독교 교인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과 신학에 관심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서구 모더니티에서 철학과 신학은 같이 갑니다. 심지어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티빙엔 학파라 그러면서 독일의 신학파를 이야기하죠. 철학의 신학파. 그럴 정도로 신학이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또 오늘 내가 처음 받았어. 이렇게 훌륭한 책을 또 집필을 했어. 그리고 이후에 칸트에서 리츠를 가지고 이후에 또 엄청나게 긴 한 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에 칸트의 시대에 기독교의 어떤 유럽의 상황과 프랑스와는 좀 다르게 전개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칸트가 어쨌든 신학에 엄청난 제한을 가하면서 더 이상 칸트 이후에 신존재 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가능하게 된 그런 게 있어요. 철학계에서. 그런데 신학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칸트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서 칸트가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를 이야기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볼 때 1시간 반이 걸릴지 모르겠어. 워낙 학문성이 높은 친구라 갖고. 자, 지금부터 예도가 질문을 하면 우리 이상은 박사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칸트 이후에 그 기독교의 상황,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성 안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종교가 출발된 그러한 상황을 이상훈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강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테마가 너무 큰데. 그러면 일단은 계몽주의 시대에 그 독일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편하게 해. 원래 이래 하는 거야. 지금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럼. 아, 그럼 잘라주시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생각해? 아니, 사실은 이제 그 테마를 너무 앞에서 거창하게 소개를 소개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장난 아니게 돌아서 이렇게.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아, 이거 설마 생방 아니죠? 하여튼 아, 생방입니까? 빨리, 빨리, 그냥. 아이, 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그림을 그렸던 건 막 칸트만 지금 특별하게 그냥 깊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당연하지. 이게 생방이에요? 일단은 크게 좀 그림을 갖다 그려서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내가 일단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칸트라든지 아니면 헤겔이라든지 뭐 앞에 이제 헤겔, 칸트, 피시테시, 헤겔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이제 흐름들에 먼저 관심을 가지기보다 일단은 근대라고 하는 그 사유 방식의 어떤 전환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왜 근대가 중요한가, 그리고 근대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여기부터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같은 얘기고. 왜냐면 이제 뭐 오늘날 이제 따지고 보면 포스트 모던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얘기를 모던도 얘기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포스트 모던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제 혼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선을 갖다가 그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근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전개되는 것을 그걸 이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체로 묶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유럽이나 그 다음에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일단은 그 칸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되는 두 가지 오해를 좀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근대를 얘기할 때 근대를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포스트모던이나 뭐 바르트 몰트만 뭐 판넨베르크 요쪽만 얘기한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먼저 선을 긋고 근대를 보통 이제 모던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트렐치학파에서 주로 이제 에른스트 트렐치가 이제 정의한 근대는 그 이제 독일 사람들은 노이차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보통 모던이라고 모던은 그거를 좀 근원적으로 보면 트렐치는 종교개혁 이후 시대는 다 근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것을 근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는 어떤 그 사유의 축이 달라진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근대의 축은 사실상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트렐치의 정의인데, 유럽에서는 거의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중세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개혁까지도 중세의 어떤 그 사유 방식의 연장에서 신을 서브젝트로 놓고 인간을 오브젝트라고 그런 이제 그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이성과 그 사유 방식이 굉장히 데카르트가 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유의 축을 갖다 인간에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제 이신론, 이신론의 어떤 그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신론의 전개 가운데에서 이제 그 계몽주의의 어떤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근대의 씨앗은 일단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이제 영국 이신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 돌바크 남작이라고 괴테가 시와 진리에서 그렇지 괴테가 시와 진리에서 그 얘기했었던 젊었을 때 자기도 관심을 가졌지만
굉장히 그 인간의 사유 체계를 황폐화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했었던 그게 트레이시가 네. 누가 돌바크의 책을 읽겠는가 이러거든. 괴테 같은 경우에도 돌바크 남작의 그 책에 처음 굉장히 깊이 그 심취를 했다가 나중에 거의 그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20년에 그런 이제 그 저 뭐랄까 물질 환원적인 어떤 20년의 측면을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로 독일 중심으로 이렇게 뭐 전개가 됐었던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 독일에서는 그 면면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경건주의의 흐름, 그다음에 낭만주의의 흐름,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발생됐었던 이성주의의 흐름이 결합을 해가지고 독일 계몽주의를 이제 탄생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계몽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랑 독일은 완전히 다르게 발전이 됐고 낭만주의는 완전 독일 거죠. 그런데 그게 계몽주의의 전체적인 토양 안에 있었던 운동이고 그런데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토양 위에서 발전된 독일만의 독특한 그런 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정확히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낭만주의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볼 때는 독일 지역에서 확실히 좀 부각해가지고 나타났던 건 이제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몽주의라고 그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주의는 밑에 그 땔감 같은 역할을 갖다 이렇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종교에서는 경건주의가 그 말하자면은 어떤 심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조로서의 계몽주의는 그거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촉발된 운동처럼 보이 이제 18세기 요때 이제 그냥 확 번져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나타났던 양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프랑스 혁명 정도나 아니면 미국 독립혁명 정도하고 이제 그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나타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 가지고 계몽주의를 얘기한다면 저는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어떤 그 흐름 가운데서 굉장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이 계몽주의는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입장에서 볼 때에 피해갈 수 없는 시대 사도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상적 흐름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을 수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이제 그 나타났었던 중요한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지만 합리성의 뭐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의 이제 발현이라든지 어떤 그 설명 가능한 그 어떤 이신론적인 어떤 세계관 가운데에서의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분명히 나타났었던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뭐 칸트 역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활동했었던 많은 이제 그 사상가들 역시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합리성과 이성 그리고 그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고 있는 그 신비와 낭만이라고 하는 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성이 그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이제 그 계몽주의의 어떤 한 측면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운동을 갖다가 이제 그 배태하면서 그 이후 시기에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도전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계몽주의의 양상이고 특히 독일 계몽주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확실하게 신학적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 갖다가 제공해주는 역할을 갖다 이제 제기했었고 그런 역할을 이제 그 담당했었던 것이 독일 관념론하고 결합이 돼 있었던 독일 철학의 어떤 특징하고 이제 그 결합 가운데서 나타난 양상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독일 관념론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관념론은 확실히 독일적인 거거든요. 결코 프랑스에는 없었던 거고 프랑스의 이성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회 시민의식하고 같이 갔고 물론 독일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사회 시민의식과 종교를 같이 묶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리베르땡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은 아무래도 프랑스보다는 독일보다는 프랑스에 대부분 있었고 무신론도
훨씬 독일보다는 프랑스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인데, 이 이성이라 그러는 거를 독일에서는 계몽주의, 경건주의, 낭만주의를 같이 갖고 갈 때에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게 경건주의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성이라는 것이 경건주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성, 또 특히 이제 뭐 칸트가 얘기하는 그 뼈능숙한 게 도대체 뭐였나. 그 이후에도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고민인데, 그 독일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 이성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성은 약간 좀 초월적이면서 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초월적이죠. 아. 왜냐면 이제 그것이 영미계통, 그러니까 전 지금도 이렇게 좀 비교를 갖다 이제 해서 확실히 반영론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봐도 약간은 좀 그 종교적이고 뜬구름, 당연하지.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초월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조건, 일등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랜스첸덴탈이라고 하는 칸트도 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뭐 푸솔 같은 경우에 트랜스첸덴탈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R이라고 하는 그 미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조건에 관련된 전미사라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조건에 걸려있을 수 있는, 초월적일 수 있는 이런 것의 의미에서 이거 적기사라고 얘기, 전미사라고 얘기하는데, 영미계통의 어떤 그 사유체계는 지금까지도 보면 굉장히 좀 현실환원론적인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 경험론적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초월적인 것을 갖다가 얘기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또 본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집안의 어떤 배경 위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인다면, 독일 관념론자들은 어쨌든 항상 보면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경건이고 그것이 낭만성이라는 부분인데, 초월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이성과 합리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뼈는부터라고 얘기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관념론에서 보통 이제 뭐 칸트도 얘기하고 뭐 아니면 헤겔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쉘링도 똑같아. 프레어슈탄트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오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뇌의 어떤 활동을 보면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유체계, 그 밑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 더 넣는다면 이제 그 감각지각 이런 것을 놓고 진리시카이트라고 진리시카이트를 놓고 그다음에 뼈스한테 놓고 그 위에 이제 뼈무스트라고 얘기할 때 뼈무스트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초월적이고 어떤 그 본질적인 것과의 어떤 그다음에 이제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여기에서 결국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후설 같은 경우에도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는 진리 질문이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보편성하고 이제 질문이 되는 그 맥락에 다 있는 것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뼈노트 자체가 이성 자체가 보편성과 관련되어 있었죠. 보편 이성이란 말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독일 관념론자들은 이성을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그 심리적 종교성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경건주의 자체도 이미 이러한 이성 개념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렇죠. 이성 안에 이미 신적인, 신이 준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프랑스의 어떤 이러한 이성이라는 거는 신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자유와 또 인간 스스로 신으로부터 떨어진 그러한 세계, 그걸 시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물론 루소는 또 신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무신론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비하여 칸트는 확실히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바른 그런 철학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신학에서 불가능하게 된, 칸트 이후에 불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뭐 중세 이후부터 칸트까지 가능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칸트 이후에 신학 부분에서 불가능하게 된 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신학자로서 순수 이성 비판부터 실천 이성 비판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의 어떤 그 안티놈이라 그러죠. 이율 배반을 이야기하면서 신을 또 이야기 끌어오잖아, 그죠? 그 부분부터 조직 신학에서 칸트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후로 연결되는 그러한 칸트 이후의 신학이 신학에서 칸트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에 한계를 두면서 신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존재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한계를 두었다. 이 부분은 신학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뭐 더 잘 아시니까 뭐 이렇게 뭐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냥 간단히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경건주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그 그 신학적인 계보들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칸트 자체도 이미 사실은 신학자라고 이제 볼 겁니다. 사실은 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이제 또 신학적인 폐제를 이제 다루고. 근데 이제 그 경건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방금 전에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슐랑마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을까? 슐랑마허는 뭐 자유주의자다. 그다음에 슐랑마허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도 뭐 너무 일단 뭐 낭만적 해석 하나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슐랑마허가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슐랑마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그 방법론이나 아니면 이 변증법적인 방법론이니까, 그 이른바 그 사람이 그 제기했던 그 사교의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전승의 그 확대랄까, 이런 것들을 교육학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테마죠. 그런 걸 보면은 슐랑마허는 그냥 단순하게 읽힐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읽어야 되는, 굉장히 또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있어서는 그 사람이 칼빈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탄탄한 것이라는 걸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슐랑마허의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신학적 전개의 맥락이 상당히 칸트에 다 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이제, 부분에서 슐라이어마허의 그러한 방법론, 뭐 철학 방법론도 되겠죠. 칸트, 메토돌로기가 슐라이어마허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계보가 저는 이제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알브레히트 리츠, 한국에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리츠. 사실은 리츠의 연구가 사실 제대로 안 됐잖아, 그죠? 리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들은 꽤 있지만, 리츠를 한 가지 렌즈만 가지고 보기에는 리츠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몰매 맞을지 모르겠지만, 슐라이어마허나 리츠리 가지고 있는 그 폭과 깊이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리츠리 없다면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50년의 신학이 죽어버리는 셈이 되죠. 물론 이제 자, 요건 이제 다음 테마니까 뭐 바르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테마가 되니까 이제 정리를 이제 좀 둔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그 적어도 순수 이성 비판이나 아니면 그 실천 이성 비판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론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은 이제 그러니까 그 윤리학적 테마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기 그 신존재 증명을 갖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다루거든요. 신존재 증명을 다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그 페노메나라고 할까, 이제 현상계. 현상계에서 이제 다루지 못하는 그 물 자체. 그 보통 이제 딩 안티시라는 한테가 표현했었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루메나라는 이름으로 다뤄서. 그렇지. 뭔가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기술 가능하지 않다면, 정확하게 이제 설명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의 그 서술 범주 바깥에서 이제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갖다 이제 정리를 놔두고, 사실은 신존재 증명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는 실패한 기획으로 놔둬야 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크게 좀 오만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한편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확하게 명석판명하게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이제 수지성직관에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나중에 후에 이제 그 영향사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그렇지. 비엘 콩스계 히트에서는 오늘날 지적까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갈로 쳐놓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뭐 1960년대 이후에 뭐 종교 간의 대화를 갖다가 이제 뭐 연구할 때 뭐 뭐 존 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뤘었던 테마를 다룰 때에도 사실은 이제 아킬레스건 같이 남아 있었고 그렇다고 그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그 기획을 갖다 이제 전개했었던 칸트의 그 기획 자체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거기서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상당히 칸트를 칸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네. 제 말은 칸트 이후에 신학에서 불가능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신학자로서 신학을 변호하면서 칸트를 공격해야 되는데. 칸트를 오히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나중에 칸트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그런 어떤 논리 전개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칸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다룰 때. 역시 비판을 했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내 말은 당연하지. 바르티안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제 정체성을 가지다가 굳이 그냥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바르트 쪽에 서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방법론은 상당히 불합리한 영향타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돌을 던져서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그 보통 이제 제가 중재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대 신학자들이 보통 이제 헤겔과 슐라이어마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은 헤겔과 슐라이어마커의 방법론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걸 넘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헤겔은 범신론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슐라이어마커는 이심론적이다. 데이스틱하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싸잡아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그런 이제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 헤겔이나 슐라이어마커의 작품 자체에 들어가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혼이 좀 났었던 경우 헤겔과 슐라이어마커의 저작 자체를 바라자 다시 제 얘기를 얘기한다면 그 칸트가 그러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후에 보다 정밀한 학문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신을 갖다가 존재 증명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요청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윤리적인 베이스로 그룬트로 봤던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요 비슷한 개념을 어디에서 이제 많이 쫓아가냐 보면 이제 슐라이어마커가 사실은 이제 많이 그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한 좀 접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슐라이어마커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신을 증명한다라기보다 신을 고백한다라는 식의 어떤 자기의 그 접근을 통해가지고 어떤 신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칼바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 주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신이라는 객체를 갖다 인식론적으로 논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슐라이어마커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 방법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선 자체는 칸트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그랬었던 부분은 슐라이어머퍼 자체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런지 슐라이어머퍼 학파는 슐라이어머퍼 뿐만 아니라 그 학파 전체가 신학 작업을 할 때 꼭 두 가지 작업을 갖는데 신학론이라는 책을 쓰는 거하고 글라우벤스레이라고 두 번째는 반드시 에틱이라는 책을 쓰는 에틱과 글라우벤스레레를 갖다 쓰는 것들. 그러니까 신학론과 에틱을 갖다 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슐라이어머퍼나 중재신학 학파들은 대체로 디텐레레라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덕론이라고 번역을 덕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하나 더 써서 지태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에 그러니까 윤리가 윤리학이 조금 더 원칙적이라면 그 상태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적용된 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저술을 할 때 그 인식의 한계를 얘기하고 그 인정하면서 인식의 고백으로서의 신을 얘기하는 글라우벤스레레를 쓴다는 방식과 두 번째로 에틱이라는 것을 갖다가 쓰면서 어떤 그 전개 방식을 취할 때 칸트의 방식을 취한다든가 요건 이제 그 칸트에게서 그런 대로 끌어내려고 그랬었던 긍정적 영향사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제 좀 생각해요. 슐라이어머퍼. 그렇죠. 그 방법론은 그렇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 신학의 내용은 물론 신학자가 그랬을 때 신학의 내용을 똑같이 쓸 거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슐라이어머퍼만 봐도 어떻게 보면 종교론이라는 그 책은 계몽주의자들을 향하여 종교라는 게 그런 방식의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슐라이어머퍼도 상당히 낭만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봉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에서 괴테 셸링, 슐라이어머퍼, 헤겔의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낭만주의를 추구하는 그 방식의 차이점이 뭘까?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차이가 있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하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일단 큰 도식은 낭만주의는 신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독일에서는 그 다음에 무한자와 유한자의 어떤 그러한 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그 시대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괴테의 작품에서도 그러한 무한자를 느끼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고 슐라이어머퍼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많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낭만주의적인 도식을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슐라이어머퍼는 감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 감정은 독일어로 뭐죠? 슐레히트니게 개필이라는 표현이죠. 개필이라는 표현은 이제 느낌인데 그냥 느낌이라고 필링이 아니지. 느낌이라고 일단은 이제 개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개라는 이제 그 접두어는 굉장히 그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토탈 한정돼 있고 수동형으로 한정된 전체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슐라이어머퍼가 느꼈었던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독일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낭만성이 없어요. 당연하지. 조금 전부 다 조금 더 이성적이냐, 조금 더 신비적이냐, 조금 더 어떤 그 도식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냐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보면은 시적으로 좀 느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슐라이어머퍼는 확실히 그 누구야 그 경건주의적인 전통. 그렇지. 상당히 그, 종교적인. 그럼 뭐랄까, 그 집안 내, 뭐랄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명량하게 흘러내려오던 그 헤르무트 그 공동체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내면화돼 있는 그 종교적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경건주의, 이 플러스 낭만주의였기 때문에 그 낭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본질의 신비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슐라이어마커의 전체 저작에 보면은 그런 어떤 신비적 합일이라든지 시간을 느낄 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이제 영원과의 결합이라든지 그런 어떤 초털이라든지 초월, 초월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패턴에 비해서 따지고 보면 칸트나 아니면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슐라이어마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던 헤겔까지도 그런 어떤 조금 더 관념론적인 어떤 그 이성의 정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신학 철학적인 부분에 이제 그 정도에 있었던 분들의 느꼈었던 어떤 개념들은 보다 좀 신비적이면서 합리적이고 도식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많이 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헤겔하고 이제 슐라이어마커를 비교해 볼 때 둘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헤겔 같은 경우에 뭐 베를린 대학교 소대 총장을 하면서 내가 총장하는 이상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은 강의 못한다. 그게 어떤 분위기를 줬었고 헤겔도 뭐 슐라이어마커한테 얘기하기를 절대적 의존감정이 가장 종교적인 거라면 내가 가장 종교적인 존재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단거리는 둘이 이렇게 사실은 대립각을 세울 만큼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나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림에서 볼 때는 저는 다 낭만주의자들. 일단은 보통 헤겔 철학을 가르쳐서 그 누굽니까 헤겔 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누굽니까 그 한덴베르크 레플렉시브 테올로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레플렉시브 테올로기라는 게 사변 신학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레플렉시온이라는 반성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의식의 반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구현 이렇게 그 풀어내는 그것이 이제 헤겔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 반면에 이제 슐라이어마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절대자와의 어떤 합일이랄까 그것이 이제 그 감정으로 이제 고백되는 거죠. 그러나 방식은 조금 다른 게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유비적으로 든다면 1920년대에 변증법적 신학이 전개될 때 이른바 디알렉티시 테올로기가 전개되던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20년대 초반의 변증법적 신학자라고 그러면 칼바르트와 루돌프 뷔트만과 프리드리시 고가르텐도 그러니까 나중에 2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바르트가 전부 그 윈스터 시대를 지나면서 불투만하고 이제 고가르텐이 발로 차고 나가지만 같은 변증법적 신학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방법이 굉장히 달랐던 게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의 서브젝트에서 인간의 오브젝트를 갖다가 이제 그 규정하는 계시 신학을 전개하기 위한 데 의해서 그 누굽니까 그 불투만 같은 경우에는 신에 의해서 말이 걸려진 자가 위버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바웃 갓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곳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오브 갓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인간의 서브젝트로부터 신의 오브젝트를 갖다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식으로 시프트를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쪽에서는 위로부터의 한쪽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얘기를 하기는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좀 얘기가 좀 괜찮아 우리는 객관이 될 수 있겠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20년대 변증법적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 의식과 분위기에서 딱 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도식이 말하자면 이제 헤겔의 사변 신학이나 칸트의 어떤 이성적인 신학이나 철학. 슐라이어마커의 감정의 신학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 전체를 보면 전부 사실은 절대자의 레플렉시온이 됐든 절대자와의 어떤 개피를 통한 만남이 됐든 그것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계몽주의의 어떤 기조로 지나고 있는 낭만주의 시대의 큰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이해한다면 굉장히 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 제가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칸트가 영국 평화론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칸트가 초창기부터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몽주의 또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종교라고 보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칸트가 영국 평화론도 얘기하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칸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고테스라이시. 근데 칸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칸트는 인간에게 이미 이성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은 신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인간다움을 말하자면 신의 보편성이 어떤 구현된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도로 이성이 발현되는 이성적인 세상이 세상에 이렇게 구현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그렇죠. 그게 리츠한테로도 갔고 근데 이 사유 방식이 결국에는 사실은 슐라이어마커로 그런 사유 방식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의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19세기 중반에 이걸 구현시키려고 했었던 건 사실은 리츠란테서 나왔거든요. 칭의와 화해에 대한 요리를 갖다 리츠리 작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적 화해의 증거가 말하자면 거듭난 이성에서 이제 구현되고 이 세상의 어떤 지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갖다 구현하는 데서 구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부분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리츠는 조금 의도적으로 그 해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면서 칸트 쪽으로 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칸트의 어떤 그 사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또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세상 구현이 19세기 후반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 영향사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뭐 저는 그게 긍정적 영향사일 뿐만 아니라 칸트가 이야기했던 그런 신의 나라는 이미 마르크스 이후라든지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운동 속에 그런 나라가 구현되어 있다고 보고 사실은 칸트 이후에 신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로 내려왔고 헤겔도 그 자기 정신현상학에서 자기의식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저런 초월적 신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 세상과의 관계하고 있는 그런 신을 이야기했죠. 그 절대지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그런 정신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신의 나라는 독일 전통은 그런 것 같아. 아인슈타인도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누구죠? 그 아프리카 갔던 그 의사?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신의 나라 그거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상황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독일은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런 신의 나라는 마르크스에 의해서도 삭제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비토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갑자기 그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느낌처럼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그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그 리버럴리스트 디올로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리버럴 티올로지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그 30년대, 20년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유럽 신학에서는 잘 안 쓰이는데 쓰이는 그 없죠. 몇 가지 독특한 표현들에서 예를 들어 뭐 신정통주의, 네오소도 이거는 거의 유럽 학계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미국에서 도시화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리버럴 시얼러지라는 것도 사실 이제 뭐 요즘에 유럽에서도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근데 리버럴 시얼러지라는 표현 자체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좀 미국적 분위기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당연하지. 뭐 예를 들어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로마서 강의 1판과 2판을 1판을 쓸 때, 그러니까 1919년에
1914년에서 17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그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헤르만 학파에 속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리츠 학파에 속해 있었던 그 학문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그 수학을 해서 좀 다를까. 결국엔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벌써 나오게 되잖아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때 이제 앞부분에 있는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리벌 시어러지기도 하지만 근데 바르트가 나중에 교회교약을 쓰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세 가지 논적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전개하면서 가장 그 비판적으로 보는 세 가지 큰 중요한 세력들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신학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잘 아시는 뭐 카톨릭 두 번째가 이제 경건들 피에티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이 프로테스탄티스무스라는 뜻이죠. 노이 프로테스탄티스무스, 뉴 프로테스탄티스무스. 그러니까 뭐가 뉴 프로테스탄티즘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뭡니까 그 바르트에게 있어서 사실은 분명했죠. 단순하게 줄라이어머허 학파에서 리치르 학파까지를 포괄해서 신 프로테스탄티즘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쪽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어떤 그 학문적인 분위기에 자기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부분으로 그걸 이제 묶어서 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또 리버럴 시어러지, 리버럴 테올로기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뭐 오히려 네오 프로테스탄티스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근데 사실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네오 프로테스탄티스무스나 피에티스무스 경건주의를 비판할 때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카 학파도 마찬가지죠. 바르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비판의 초점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부터의 신학을 신이 서브젝트가 되고 인간이 어디까지나 계시의 오브젝트가 되거나 계시의 설령 서브젝트가 되더라도 오브젝트 계시의 서브젝트로부터 허락받은 서브젝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초점이 있었는데 슐라이어마커 학파나 아니면 네오 프로테스탄티스무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은 여기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이 어떤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식 주체로서 대상의 신을 갖다 얘기하는 식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 서브젝트가 없었어요. 여기 돼 있는 이런 이제 그 방식이 신학에서는 방문적으로 적합치 않다라는 것이 바로 그 방식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리츠까지 이어지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을 바르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슐라이어마허, 칸트,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신학자들 내지는 리츠 학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신의 그 어떤 계시, 그 다음에 신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율이랄까. 그것이 또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어떤 그 이성과 그것을 발현으로써 합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세상을 구현해 나가려고 했었던 이 운동에 그걸 이제 실현시키려고 했었던 이 흐름들과 운동들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바르트는 초기 바르트는 인정을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무엇이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외부정적으로 본 거지. 그렇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거든, 그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진보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신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이런 느낌들,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그걸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보니까 철학적 사조로 볼 때는. 바닥에 떨어졌다. 예, 맞아요. 떨어져 있어요. 예. 더 드릴까? 아니야. 그게 자유주의 신학,
신학에 대한 그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일종의 독일 관념론이나 낭만주의 신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네. 어떻게 보면 거기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게테도 해보면 신학자야. 그러니까 많이 다른 인문학자지만 그 중에서는 게테나 헤겔이나 칸트는 좀 다른 그런 노선인데 슐라이어마하나 쉘링은 너무나 또 신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이런 인간학적 관점에서 하느님을 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만들어준 사조가 아닐까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의 이성이든 감성이든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자연이든 그런 것들 안에서 신과 교통하고 신의 어떤 그런 기운과 이런 관계성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게 잘못된 것일까?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두 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요거는 좀 다른 테마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크리스천덤의 그 문화, 크리스천덤이라고 그러죠. 그 문화와 그 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작업이나 이런 모든 그렇지. 것들이 신을 지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기여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어떤 그 진리랄까 아니면 진리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에는 굉장히 분명한 부분이 있었듯이 어떻게 보면은 신인식이냐 비신인식이 아니라 그 뭐 무랄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물질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제 선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모두 다 장점을 갖다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20세기 초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관점이 달라졌는데 첫 번째는 19세기 후반 그다음에 그 낭만주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20세기 초반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볼 때는 어떤 그 시대적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하지. 실존주의가 더 부각되었지. 그리고 어떤 그 신담론이라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관념론적 담론이 진리에 접근하는 전체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점점 위축돼가고 있는 입장이 현실이고 그 이제 뭐 바르트가 만약에 그것을 갖다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영양사의 문제였다고 봐요. 그것도 옳았지만 어쨌든 불트만은 또 다른 방법이잖아, 그죠? 불트만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그 불트만도 그 뭐야 도식에서는 신정통주의자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에서 볼 때는 신정통주의 카테고리 안에서 나와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좀 달랐던 게 어쨌든 그 사람은 성서신학자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양식비평의 영향을 갖다가 받은 사람이었다가 비교적 초기부터 후기까지 상당히 하이데거 철학 방법론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그 하이데거 어떤 그 사유체계하고 공유를 갖다 이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바르트의 시대 어떤 그 방법론하고는 상당히 조금 좀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가 생기니까 바르티안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불트만 학파에 대해서는 이제 슐라이어마하의 특성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많이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건 이제 분명한 사실. 하긴 뭐 바르트는 불트만 뿐만 아니라
힐리시까지도 모든 사람을 그렇지. 왜냐하면 교회는 스틸리는 쉘링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당연히 방법도 그렇지만 바르트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는 바르트적인 방법론으로 본다면 반반 걸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그 상관관계 방법론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너무 그 한쪽에 어떤 인간적 요소라고 하는 것에다가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한계에 있다라고 이제 코미디지 철학자로서 볼 때는 그게 왜 한계에 부딪혀 그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얘기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바르티안의 바르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시가 됐든 불투만인 됐든 그게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신학 방법론인데 바르트는 진짜 글을 잘 쓰더라고. 진짜 그 독일어가 정말 탁월하고 그때요. 지금 뭐 주제는 뭐 바르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초기 바르트의 경우에는 어쨌든 바르트의 동생이 한스 마틴 바르트였죠. 그 유명한 칸트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르트는 초기에는 상당히 그 칸트 철학과 대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도식도 맞지. 초월적인 신과 한계를 짓는 부분은 같이 간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바르트가 그 비레는 헤르만한테 수학을 하던 시절에 마하부르크 그때 독일 마하부르크를 장악하고 있었던 학파가 이른바 그 신칸트학파. 헤르만 코헨이라는 분이 상당히 그 저기 누구였지 그 베를린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베를린에서 그 최근까지 조직신학 교수를 하던 바르트 테마가 바르트와 신칸트학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기 바르트에 있어서 로마서강 1탄을 볼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신칸트학파와의 대화가 전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건 거의 지금 정설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맥코맥 같은 경우도 초기 바르트의 그 로마서 1판의 개념에 있는 신칸트학파와의 대화를 갖다가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신칸트학파고 칸트 자체가 과연 완벽 뭐 완전히 정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어쨌든 이제 신학사 200년 동안 그 이후에 몇 년이 전개되었었던 어떤 이런 이제 그 사유의 어떤 그 혁명이랄까 전환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그렇게 전개되었군요. 그 당시에 철학에서는 칼 막스가 나타나서 세계를 뒤집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어쨌든 계몽주의 이후에 독일에서는 그런 무신론이 언제부터 부각되죠? 독일에서 무신론이 부각이 되는 건 사실 무신론 자체도 어느 정도 상당히 후기지 뭐. 가지고는 그런 말은 뭐 다 하는데 독일은 상당히 약하지 무신론이 없다고 보면 돼. 지금은 한 50% 지금 그거는 무신론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조금 다르게 세속주의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등한 위치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고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신론적일 수 있을까? 그거는 그래. 네. 근데 오늘날은 꽤 많대. 특성 자체가 지금 오늘날은. 그거는 지금 인구적인 어떤 대비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1년에 30만씩 이탈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통계를 보면은 뭐 개신교가 한 30%. 카톨릭이 한 30%라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그래도 한 30-40%는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거지 지금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미
많아진 거고 몇백 년 전에 이래 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스템이 달랐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러니까 영국도 상당히 무신론이 높잖아요. 당연하죠. 영미 계통이 무신론이 높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저기가 상당히 아까부터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 아까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을 얘기했는데 그 500년 이후에 이런 그 세월을 지나면서도 영미계통이나 영국 쪽이나 아니면 이제 뭐 네덜란드나 아까 뭐 이신론 얘기하기도 했고 뭐 다양한 무신론적 흐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영국이 갖고 있던 경험론적인 토양이 상당히 쉽게 무신론하고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독일로 가면 이상하게 걔네들은 전통의 힘을 못 넘어가는데 그 전통의 힘이 사실은 크리스텐트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신론을 가다가도 낭만주의의 벽에 부딪혀버리고 오히려 더 신학화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얘기가 다른 게 이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낭만기가 많아요. 옛날부터 고대부터 그렇더라고요. 고대의 어떤 신화의 세계부터 그렇지. 네. 고대부터 고대 상당히 종교적 고대 세계 심지어 뭐 사람들이 그걸 뭐 북유럽의 종교를 갖다가 무상 종교라고 당연하지. 하더라도 뭐 오딘의 종교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보면은 두 가지에서 좀 능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하나는 그 신비주의적인 종교 전통에 합한 거고 두 번째는 이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 체계가 추상적 합리상학적 사유 체계를 갖다가 규칙화 시키는 거를 습관화 시키는 민족이거든요. 법학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법을 보더라도 대륙법계라고 하는 게 보통 독일법계인데 독일법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갖다가 규칙화 시키는 것에 비해서 영미법계는 지금도 굉장히 경험론이거든요. 케이트 메소드라고. 그런 흐름이 얘네들한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뭐 사실은 무신론이 독일 사회의 무신론이 적어도 막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봐요. 중요하게 20세기 중반 이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세속화하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비판적 합리론의 어떤 물결이 조금 비판적 합리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어떤 엄격히 말해서 그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좀 발전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유가 상당히 그 전개가 되면서 좀 나타났던 양식이 아닐까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나 문화는 상당히 무신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세속화된 어떤 분위기 문화적인 사유 방식은 그렇게 취하면서도 나가서 숨 쉬는 공기는 자기도 모르게 불편한 어떤 그 낭만 끼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제가 이제 그 19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어떤 교회사나 신학사나 철학사를 보면은 유럽에서 그거를 몇 학기를 이제 뭐 한쪽으로는 이제 뭐 교회사 쪽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신학 쪽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요 테마를 가지고 교회사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뭘 좀 시험 테마를 한번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의 말씀이 첫말이 자기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신학사 테마는 나는 조직 신학 테마라고 본다 전부. 또 하나는 철학 테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조직 신학 쪽에서는 19세기 신학사 테마는 당연히 조직 신학 테마인데 철학 테마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건 니체도 하는 얘기야. 니체도. 니체도 독일의 철학은 신학화 됐다 그러잖아. 거꾸로 말하면은 뭐 여기에서 뭐 얘기하자면 심지어 칼 마르크스의 철학까지도 종교의 도구말을 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심지어가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칼 마르크스 여기에서는 좀 다른 테마지만
칼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패턴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 우리나라에서 보통 듣는 얘기를 하고 뭐 어, 신학인데 이제 그 신학은 탈신학화된 신학이죠. 어, 왜냐하면 신학계 안에서 못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신학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나는 신학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방법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막스랑 니체랑 이제 프로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개신교는 또 아니 신학은 또 다른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그 말씀을 갖다가 제가 한 이유는 뭐 니체 얘기를 떠나가지고 좋게 얘기해도 너무 닫힌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닫힌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안 되죠.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19세기 신학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생활을 할 때 그쪽의 선생님이 벨커 교수가 했던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가 모든 신학은 어떤 그 뭐랄까 위기를 만나면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비슷한 생각을 현대 신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 그 위기를 과연 제대로 진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 신학자들이, 그게 이제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위기를 그 위기는 나는 이거라고 봐요. 현대의 문제점들을 신학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신학이 받아들여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과연 신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 받아들이는지,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여서 응답을 하는지 아니면 회피하는지. 글쎄요. 이거는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은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거는 좀 다른 테마고 질문에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다가 끊어진 말이 있기 때문에 19세기가 시작될 때 이성, 아까도 얘기했던 독일의 낭만주의 이성이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이성이 어떤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큰 도전으로 제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19세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양한 이제 그 도전과 폭발적인 흐름이 이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그때 선생님이 무슨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19세기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는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색채를 가진 창궐한 꽃밭이 조성됐다 이런 다양한 이제 그 도전을 통해서 이것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하고 그런 도전들을 흡수,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개선시키면서 또 때로는 필요한 도전을 이제 그 응답을 하면서 19세기 후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신학적 운동이 새로 벌어졌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 20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 불트만도 마찬가지고, 바르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그 신학적인 어떤 그 화려한 어떤 그 발흥이 100년 전에는 굉장히 그 강하게 제기됐었던 것은 반이라고 하는 반작용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극복하고 나오면서 오히려 더 화려한 이제 그 번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후의 세대에 있어서도 항상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도전에서 그 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도전이 제기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분한 이제 그 대화를 통해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단계가 될 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그
그 더 분명하고 화려한 번영 갖다가 번영의 신학의 시대가 왔다.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모던 사회에 어떤 그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신학이 여전히 그런 질문에 제기가 대답할 준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두려움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올 때 가지고 갖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전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이제 그 일단 합치는 부분이 그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반응과 또 모색과 그다음에 어떤 그 운동들이 한국에서는 잘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설령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흐름 가운데에서 계속 그 변형돼가고 있는 어떤 그 변형이라기보다는 적용돼가고 있다고 해요. 적용되고 있는 어떤 그 대답이 이제 그 뭐 인정합니다. 그거는 뭐 고전에서 사실은 어떤 시간의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어느 부분이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부분이냐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냐 어느 부분이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냐 어느 부분이 와도 되는 부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담론을 만들어갈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한쪽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물론 양상은 다르겠죠. 포스트모던 자체가 양상이 그 규정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규정이 안 되고 연구 자체도 어렵고 포스트모던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부하기에는 1차 자료를 뚫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오늘날의 지적까지는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열려서 응답을 하는 것조차도 참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니체 이후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니체를 받아들였죠. 그죠?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응답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이나 문제에서 그런 거지 문화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니체 이후에 신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그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오해 여기서 받아들였다는 건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응답을 했다는 거지. 그 말이지 뭐 받아들이기 뭘 받아들여? 아 그럼요. 그 뭐 오해가 받아들일 아니라. 필요가 없지. 오해가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로 뭐 이제 허리기 상호 허리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그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전에 마르크스 말씀하셨고 지금 뭐 니체 얘기하셨고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네오 마르크스 사실 범주가 너무 넓은데 정말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럽지만은 상당히 좀 깊게 연구해야 될 테마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요거는 좀 다른 테마로 시진핑이 허버트 마쿠제의 그 1차원적 인간을 10번 이상 읽었다. 자기가 10번 이상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허버트 마쿠제 책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철학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필수로 배워야 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그렇게 관념. 근데 그냥 공산주의 책만 읽는 게 아니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철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런 신자유주의의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은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시장을 개방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상현실 아닙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네. 가상현실이 주제예요. 가상현실이고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제가 관념을 그 잘 그 구성하던 뭡니까 그 독일인들이 하던 방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갖다가 법칙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대역자 속에서 사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투 원치한테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자기도 사변 사변 거려도 사변으로부터 다 나온 거거든. 모든 게 사람도 인간의 탈을 쓰고 사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본인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모종의 형성되어 있는 그 형이상학적인 틀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지. 아. 그것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저기 그런 식의 어떤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진핑 보면은 무슨 거 그냥 정치인이 못돼 먹은 저 중국집 사장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탄탄하게 비판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갖다 전개하는 걸 흥분하시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도 무슨 뭐 법조항 잘 읽는 사람들도 좋지만 이런 철저한 어떤 세계사라든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철학 이외에는 사실 줄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던 게 아까 전에 그 말하자면은 그 칼바르트만 하더라도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실 때 뭐 철학자로 볼 때는 사실은 코미디다. 근데 저는 사실은 바르트 제가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난 바르트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바르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코미디라는 말은 초월로부터 밑으로 출발하는 인간의 경험이 왜 그게 나쁘다는 거냐 그 관점에서 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칼 바르트만큼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뭐 오해 없이 말씀드리는 거죠. 서로 우리가 그게 얘기하면서 오해가 되는 건 없잖아요. 전혀 없지. 뭐 여기서 뭐 놀자고 하는 얘기고 그 제가 그 코미디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인식의 주체를 무시한 인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교회교의학 같은 경우에 1-1에서 얘기했었던 교의학이 왜 가능하냐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가지고 수백 페이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얘기였고 사실은 안셀름과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피자스카라스인처의 공을 통해서 전개된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고민이 많이 담긴 얘기였을 거라고 이제 듣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냥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오해 없이 얘기한다면 바르트는 굉장히 철학에 능했던 사람 같아요. 그럼 그리고 그거를 탁월했다고 봐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년대 후반에 나는 더 이상 철학하고 안 놀아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신학의 방법은 철학을 넘어 있어야 된다는 어떤 본인의 어떤 프로파간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갖다 얘기를 해버린 거지 이 방법론을 다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단순한 그 무식의 소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단절할 수도 없고 단절한 적도 없죠. 그 언어들이 다 뭐 해결 아니면은 뭐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연구도 깊었고 칸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니 당연하지. 칸트 해결 그 앞 단계가 없었으면 바로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말도 우리가 일리가 있는데 칼빈과 바르트를 얘기하면서 바르트까지도 자유주의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답을 그 신학적 어떤 이제 패턴 칼빈과 바르트의 공통점을 얘기한다면은 코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에 있어서는 둘 다 리폼드 신학이기 때문에 신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얘기한다든지 변형된 형태든 뭐든 어쨌든 예정론의 어떤 그 신학을 전개한다든지 그다음에 삼위일체 신학을 전개한다든지 칼퇴도 신조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론적인 측면과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신학적 공통점을 얘기하는 부분. 다만
칼빈 같은 경우하고 이제 그 바르트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둘 다 신학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신을 가두려고 하는 거는 거부했다라는 것이고요. 칼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디스크립티브하죠. 굉장히 그걸 갖다가 루터란처럼 어떤 그 시스테매틱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중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대항마가 원래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성격이 논쟁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 성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인이 이제 상대해야 되는 적대가 테마가 굉장히 분명하고, 분명하고 중세의 어떤 사유라는 것 자체가,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어떤 복잡한 논의나 아니면 철학적 사변적 논의를 갖다가 전개하기보다는 이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어떤 성포를 갖다가 선으로 분명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그 괴물주의와 19세기와 다 다운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헤겔과 슐라이오마커를 다 공부하고 그걸 극복하고 나오고 그 시대사들의 과학주의와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듯이 그냥 쫙 중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바르트의 1차 자료를 안 읽은 자들이 칼 바르트를 도식화시키는 거죠. 어, 그런데 내용을 읽어볼 때는 장난이 아닌 그런 대가죠. 그 드라이브를 걸고 다이나미즘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보다는 훨씬 복잡한 그 대답을 갖다 이제 추구하는 그런데 리폼 신학의 기본적인 어떤 그 테마들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핵심과 대화가 어떻게 일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아까도 뭐 니체 얘기하고 보다 보면 바르트는 마르크스나 니체 사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그것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 그것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걸 공유할 건 공유하고 넘어갈 건 넘어갈 때 그래서 오히려 재밌는 게 이제 바르트 같은 게 포에바르크만 하더라도 오히려 19세기의 어설픈 네오 프로테스탄티스모스보다는 포에바르크가 훨씬 더 정직하고 인간론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찍을 만큼 어떤 문제의 정곡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그 도그마틱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그 정신이랄까 시대 문화, 정신 시대 문화 시대 분위기와의 어떤 그 대화 아니면 논쟁 그리고 어떤 그 논쟁과 관찰을 그 통해서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신학적 사유와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저는 그거를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이나미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이나미즘의 전개가 훨씬 더 절실히 좀 필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과제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는 신학이 문화는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뭐 문화신학 뭐 헛소리 비비하고 이러는데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리츨하고 우리 이상은 박사가 공부했던 중재신학 오늘 얘기 안 했죠 아직. 네 중재신학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중재신학은 우리나라에 전공자가 없죠. 그게 중재신학이라는 게 슐라이어마흐부터 바르트 사이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건가?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혹시 그 페르미툴룽스 테올로기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넓게 보는 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짧게 소개된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폴 틸리시가 틸리시가 했었던 19세기 신약강이라는 책이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신약강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 아마 번역돼 있는 19세기 신약강의 중에는 거의 드문 책인데 그 책이 그 틸리시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아마 칼 브라텐이 그 강의를 정리한 걸 거예요. 틸리시에. 그렇지. 그렇지. 칼 브라텐이 틸리.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틸리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영어로는 메디에이팅 시올로지라는 표현. 아 그렇구나. 영어로는 메디에이팅 시올로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틸리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독일 지역을 제외하고 영미권 여기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신학의 패턴인데. 근데 이 신학이 그 이후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짤막하게 다루면서 페어미툴룸이 뭐예요 페어미툴룸이냐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성과 그러니까 계시와 이성 사이 그 다음에 어떤 교회와 현장 사이 그 다음에 신학과 문화 사이를 어떤 그 페어미툴룸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 페어미툴룸이다. 아, 그것도 아주 메디에이팅이다. 그런데 틸리시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소개를 했는데도 사실은 그 부분의 신학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이제 흐름을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슐라이어마커와 헤겔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뭐 여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신학자들 이름이 지나가요. 간단히 말하면 칼 임마뉴엘 니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큐베스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삭 도너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저 칼바르트가 종종 비판을 했었던 그 테올로기시 에틱이라는 그 신학적 윤리를 썼었던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1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50년 정도를 지배하는 신학이에요. 아 그게 50년 정도 그 다음에 죄론에 있어서의 율리우스 빌러 그 다음에 리시아르 트로테 아까 얘기한 제가 맹맹돌던 게 리시아르 트로테 요 정도가 이제 거기를 핵심을 이제 다루는 신학이고 마지막 페어미트룸스 테올로기의 끝자락을 누구를 보냐면 리치를 보거든요. 그렇구나. 알브레히트 리치를은 중대 신학의 끝이자 그 다음 세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리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대 신학은 사실은 잠깐 한 50년 정도 지배를 하면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조금 묻힌 신학이에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슐라이어마커하고 리치를 해결 사이의 어떤 관계를 생각한다면 둘은 관계가 되게 나빴어요. 한 가지 재밌는 게 해결 철학을 잘 아시겠지만 해결 철학은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굉장히 그 기독교 신학적. 심지어 뭐 에바 생리 같은 경우에는 해결 철학에 굉장히 경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경도할까 보면 해결 철학은 해결은 루터라니고 슐라이어마커는 집안이 리폼드란 말이에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칼빈 집안이잖아요. 근데 슐라이어마커는 다소 칸트를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패턴 자체가 조금 더 나중에 서술 방식을 보면 좀 칸트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으로 말하면 칸트도 예를 들어 그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시를 하죠. 뒤에 맨 놓고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슐라이어마커도 신학을 쓰면서 맨 뒤에 절대적 의존 감정이 별로 도움 안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비판받는 부분이고 헤겔은 그 정신현상학에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랄까 이거 프로세스 자체가 이미 기독교 신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죽음 얘기가 나오고 죽음을 극복하는
사실은 그 지향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해 부활의 어떤 개념이 담겨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로 누가 더 철학자가 더 신학적이냐 신학자가 더 철학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재신학은 다 포함하는 거네. 중재신학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성과 이성과 신의 계시를 연결하니까 중재신학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의 끝자락에서 사실 헤겔과 슐라이어마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약간 좀 계몽주의 끝자락에서 나타났던 이성화된 어떤 패턴의 끝자락에 있는 게 요즘이었다. 근데 그렇구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약간 좀 신학적으로 끌어와버려요. 근데 그 신학적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좀 여전히 슐라이어마커적이고 해결적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텍스트를 보면은 그 요즘 같으면 그것도 참 어떻게 그것도 표절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죠. 요즘 그 어떤 서술 스타일이면 용어나 사유 방식의 전개가 여기까지는 슐라이어마커, 여기까지는 해결스럽고 막 그런 거니까. 특히 그분들이 전개한 삼위일체론의 어떤 전개 방식은 굉장히 해결 철학적. 아 해결 이후에는 삼위일체는 다시 쓰여졌어요. 그거는 뭐 확실한 거고. 이제 보면 제가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독일 학계에서 이 페르트 테올로기라고 그러면 이 중재 신학에 가장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였던 학파가 판넨베르크 학파예요. 판넨베르크가 의도적으로 이쪽 학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중재 신학 학파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거칠세기한.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판넨베르크 신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날 과학과 신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판넨베르크에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신학자로서 또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을 것 같아. 과연 성서에 나타나는 그 신을 오늘날의 어떤 이런 철학적, 과학적 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잘 됐네요. 판넨베르크는 중재신학이랑 연결하면 되고 몰트만은 워낙 주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것도 뭐 자연적으로 나중에 융헬은 어떻게 보면 또 뭐 하이데거와 사실 이런 건 있죠. 그게 되어간다라는 그 말이 마치 헤겔한테서 나온 것 같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그게 니체 용어거든. 니체로부터 하이데거로 넘어갔다고. 그런데 그게 하이데거의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 근데 사실은 그 니체 거라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철학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아유 뭐 어느 선에서 여기에 끊어져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뭐 판넨베르크하고 뭐 에바 딩리얼이나 몰트만 같은 경우에 결국엔 다 독일 신학자들인데 뭐 아주 간단히만 뭐 정리해놓으면 뭐 판넨베르크는 뭐 어차피 칼 레빗을 통해서 해겔 철학에 영향을 갖다가 거의 뭐 흡수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바 딩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되어감에 있다, 비커밍이다. 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석사 논문으로 융헬을 처음 썼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내가 볼 때 오늘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이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내 말은 다음에 중재신학은 지금 우리 예도TV에서 이상훈 박사가 처음 얘기해 줄 것 같고 그것을 판넨베르크가 잘 받아들였다면서 그지? 나는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하고 또 전체적인 다른 신학적 주제들도 다음 시간에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오늘 특별히 두서없이 시작했는데 엄청 많은 얘기들을 했어. 오늘 뭐 우리
우리 예도 TV 구독자들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고. 아, 이 공간은 내가 지금 너무 근데 뭐 어쨌든 첫 시간인데 잘 하셨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됐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음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리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슐라이어마허 해결 이후에 리틀부터 중재신학을 같이 하면서 판넨베르그 이리 넘어가면 될 것 같아? 판넨베르크 넘어가든 어쨌든 판넨베르크도 테마가 너무 크니까. 아, 그러니까 테마는 큰데 어쨌든 그런 대화들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시간에 그럼 오늘 주제는 뭐로 해야 될까? 서론이죠. 서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오늘은 오늘은 그냥 계몽주의와 신학 그 정도?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그 계몽주의 이후의 신학적 전개. 뭐 그렇게 하여튼 내가 알아서 넣을 테니까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 박사 두서 없이 막 나가도. 아,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하셨고 두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 잠깐만요. 예, 얘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